네, 안녕하세요. L&T 오버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콜로라도 차량에 적재함의 롤바와 슬라이딩 커버를 같이 장착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. 적재함에 이번... 보시면 좀 로우탑과 이제 하이탑이 있는데 애니 커스텀의 스크라운드 모델의 로우탑 모델인데요. 보통 하이탑 모델은 이 탑 부분과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우 버전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. 아래에 있어서 차후에 이제 루프탑 텐트를 이제 올리더라도 전고를 많이 부담 주지 않는 한에서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는 그 로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크라운드 버전은 애니 커스텀 롤바 중에서 가장 이제 하이 프리미엄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에 레드 조합으로 컬러를 장착을 했고요. 적재한 커버는 카브리오 모델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. 잠금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캡을 열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잠금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원하는 길이만큼 적재함의 이 슬라이딩 커버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넓은 공간으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추후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적재함의 높이를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게끔 L&T 오버랜드에서 이제 드로우 작업과 이제 배터리 작업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.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롤바와 슬라이딩 커버 이제 장착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카브리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다 방수가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내부에서 빗물이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애니 커스텀의 이 롤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공이 지금 하나도 없이 지금 차량의 브라켓을 이용해서 무타공으로 설치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이 롤바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지금 차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올라가서 집중 하중을 받아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롤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애니 커스텀은 원래 이 루프랙과 롤바 전문 업체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굉장히 튼튼합니다. 예. L&T 오버랜드에서 콜로라도 차량에 위에 애니 커스텀 롤바 그리고 카브리오의 슬라이딩 커버 이렇게 장착된 영상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쪽 내부에 드로우 작업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